종일 문법, 현재 진행형에 대한 설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진행형은 I'm eating breakfast. 이런 문장을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at are you doing?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아침 먹고 있어. 뭐 대화죠. A가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었더니 B가 I'm eating breakfast.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do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do의 뜻은 무엇을 하다라는 하다시죠. 자,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영어에 있는 하다시들은 이렇게 ing를 붙일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를 붙이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할때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진학해서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이걸 보고 현재 분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뭐 하는 것이란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됐을 때는 동명사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자, 일단 현재 분사부터 얘기하면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가 동사가 형용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뜻으로 뭐뭐 하는 중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형용사가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인데 뭐뭐 하는 것이란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됐을 때는 동사가 명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현재 진행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이런 뜻이니까 이게 뭐뭐 하다가 첫 번째 뜻인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가 되었을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명사로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챕터 4에서는 이 뜻으로 사용됐을 때 ing 붙였을 때이 뜻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이 뜻으로 사용됐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I'm eating breakfast 같은 경우에도 eat은 먹다란 뜻인데 ing 붙여서 먹고 있는 중인이라는 형용사가 된 거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듯이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으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breakfast 아침 식사니까 나는 아침 먹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서 현재 진행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워밍업에서는 다음 동사들을 형용사로서 바꿔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가다, 여기 써 있는 것들 가다, 앉다, 열다, 읽다, 웃다, 닿다, 잡다, 튕기다, 던지다, 패스하다, 답다, 달리다, 걷다, 차다, 차다. 이것들 전부 다 동사들이죠. 하다시라고 선생님이 그동안 설명했던 것들이죠. 얘들을 형용사로 바뀔 땐 가다라는 말은 가는이 되면 되겠죠. 가는. 또 가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형용사가 되느냐? 뭐 가는 또는 가는 중인 이렇게 해도 되죠. 가는 중인. 뭐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고 있는 사람들, 뭐 학교로 가고 있는 학생들, 뭐 이런 말들 형용사가 된 거죠. 뭐 앉다 같은 경우에는 앉고 있는, 앉아 있는, 뭐 앉고 있는, 앉고 있는 또는 뭐 앉아 있는. 어떤 사람들, 뭐 의자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 뭐그 벤치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 또 앉다라는 말이 이렇게 바뀌면 앉아 있는, 뭐 열다도 마찬가지겠죠. 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창문을 열고 있는, 뭐 창문을 열고 있는 뭐 아버지, 뭐 이런 말들, 어떤 아버지, 창문을 열고 있는 아버지. 뭐 읽다도 마찬가지죠. 읽다라는 말을 읽고 있는 이런 뜻으로 바꾸면 뭐 책을 읽고 있는 학생, 어떤 학생? 책을 읽고 있는 학생. 뭐 웃다도 마찬가지죠. 웃다라는 말이 어떤으로 바꾸고 싶으면 웃고 있는
뭐 영화를 보며 웃고 있는 사람들, 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있는 뭐 웃고 있는 동생,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웃다라는 말이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으로 바뀌면 어떤 시가 되는 거죠. 뭐 닫다도 마찬가지죠. 닫다도 뭐 닫고 있는, 뭐 잡다도, 그래서 공을 잡다라는 말은 하다시지만 공을 잡고 있는 야구선수, 뭐 잡고 있는 이런 식으로 바뀌면 형용사가 되는 거죠. 뭐 튕기다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농구공을 튕기고 있는, 튕기다란 말을 튕기고 있는 이런 말로 바꾸면, 튕기다라는 말을, 이건 동사인데 이걸 우리말에서는 튕기고 있는, 뭐 농구공을 튕기다라는 말은 동사지만 농구공을 튕기고 있는 농구선수 이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죠? 던지다도 마찬가지죠. 뭐 야구공을 던지다는 동사지만, 하다지만 야구공을 던지고 있는 투수, 뭐 던지다 같은 경우에 던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속 뭘 보여주느냐, 우리말에서 뭐뭐하다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일이 영어에서는, 영어에서 똑같겠죠. 예를 들어서 뭐뭐 공부하다 이런 말이 있어. 공부하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얘를 공부하고 있는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뭐 영어를 공부하다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뭐내 친구, 뭐 이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영어에서는 우리는 뭐뭐 하다라는 말을, 던지다라는 말을 던지고 있는 이렇게 바꾸지만 영어에서는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를 붙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공부하다 하고 싶으면 study math 하면 되죠. 근데 예를 가지고 저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하고 싶으면 뭐뭐 하다라는 말에 이렇게 ing를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형용사로 바뀐다는 설명이에요. 패스하다도 패스하고 있는, 잡다도 잡고 있는, 달리다도 달리고 있는, 걷다도 걷고 있는, 쳐다도, 뭐 나머지 애들은 다 마찬가지죠. 사다 사고 있는. 오케이. 그래서 위에 쓴 말들, 여기에 잡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잡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말들 전부 다 형용사가 맞죠. 그래서 형용사인지 아닌지, 내가 던지고 있는, 뭐 야구공을 던지고 있는 이런 말이 있다. 야구공을 던지고 있는, 이게 형용사로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야구공을 던지고 있는 투수, 명사죠, 투수는. 그래서 어울릴만한 명사를 하나씩 넣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글에 영어에서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역할을 하는 영어 단어가 그게 바로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를 붙이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go, 뭐 여기 뜻을 뭐 써보면 얘 가다죠. 가다, 열다, 익다, 웃다, left 웃다, hold 잡다, 붙들다, pass 전달하다, 패스하다, 통과하다, throw 던지다, hold, hold가 또 나왔네. run 달리다, walk 걷다, kick 차다, by 사다인데, 얘들을 뭐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뭐 하다 동사라고 했으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하고 있는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로 go는 going, 가고 있는, open은 opening, 열고 있는, read는 reading, 읽고 있는, laugh는 laughing, 웃고 있는, hold는 잡다인데 holding 하면 잡고 있는, 그 다음에 pass 전달하는데 전달하고 있는 하고 싶으면 passing, 그 다음에 뭐 throw 같은 경우에 던지던데 던지고 있는 하고 싶으면 throwing, run 달리던데 running. 자, 얘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 똑같은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 뭐 일요일에 하는 예능 프로그램 있죠? Running Man이라고. 달 어떤 맨들, 달리고 있는 맨들. 뭐 그다음 walking, 걷단데 걷고 있는이 됐죠. 그다음에 kick 차단데 kicking 하니까 차고 있는, buy 사단데 buying 하니까 사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말에 이와 같이 ing를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이란 말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이 뭐였냐?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를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뀌다? 무슨 뜻으로 바뀐다?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된단 말이죠. 형용사. 어떤 시가 된단 말이죠.
근데 뭐 형용사라고도 하고 뭐 어떤 시라고도 하죠. 어떤 시. 근데 어떤이란 말을 어떻다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슬픈 하고 하는 말은 sad인데 뭐 그들은 슬프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they. 여기 들어갈 말이 바로 슬픈을 슬프다로 바꿔주는 게 바로 비동사고 they랑 어울리는 건 그러면 얘만 있으면 슬픈인데 요렇게 합치니까 어떤이란 말이 어떻다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뭐하다를 뭐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들은 간다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그들이 가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가고 있는 중인을 만듭니다. 근데 go가 going이 되면 가는 중이다가 아니라 가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죠. 그 어떤 시를 가는 중이다라는 하다시 만들어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비동사 they랑 어울리는 건 they are going 이렇게 하면 가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거고 이걸 보고 중학교 1학년 학교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냐 얘를 보고 현재 진행형 시제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비동사 뒤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렇게 ing 형태를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피의 뜻은 행복하다가 아니고 행복한이라는 어떤 시죠. 그럼 어떤을 어떻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붙이고 I랑 어울리는 건 am이니까 I am happy 하면 행복한이란 말이 이렇게 합쳐지면 행복하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은 I하고 go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나는 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간다라는 말을 가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로 바꾸고 싶으면 하다라는 말에 go라는 말에 ing를 붙이면 가고 있는 중인이 되죠. 근데 얘는 하다시가 아니기 때문에 가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기 때문에 어떤 시를 하다시로 바꿔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비동사를 써주면 되니까 I am going 하면 나는 가는 중이다라는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한 현재 시제하고 현재 진행형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하면, I go school on weekdays. 자, 이거는 지금 누가 뭐 한단데 지금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보고 현재 시제라고 한다,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한다?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 아니죠. 그냥 현재 시제라고 얘기하죠. 현재형, 현재 시제. 뭐 같은 얘기입니다. 현재형, 현재 시제. 그러니까 이건 그냥 on weekdays의 뜻은 뭐 주중에 이 뜻입니다. 주중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주중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weekdays라고 하고 on weekdays 하면 주중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on weekdays에 학교를 간다라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나에 대한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주중에 학교에 다니는 것은 나에 대한 사실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 동작이 아니고, 그냥 내가 주중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니죠. 개학하고 나면 항상 학교에 가야 되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항상 매일, 뭐, 그 다음에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있죠. 주중에. 이런 말과 함께 쓸 수가 현재 시제로 함께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현재 시제는 나에 대한 뭐기 때문에 영어로 사실을 팩트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팩트라고 얘기하죠. 나에 대한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이 아니고 나에 대한 사실 내가 주중에 학교에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진행형 시제가 아니고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야, 너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침을 먹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할때 그때는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주중에는 학교에 가는데 지금 당장은
뭐 놀고 있는 중이다 합시다. 그럼 I am playing. 뭐 친구들과 함께 with my friends 이런 식으로. 이거는 what are you doing?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묻는 거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작.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아니면 뭐 동생들이랑 뭐 사촌들이랑 막 놀고 있어. 그때 친구가 또르르 전화가 왔고, 야, what are you doing? 너뭐 하고 있니? 물었을 때, 그때는 내가 주중에는 학교에 가지만 개학하고 나서 주중에 학교 가지만 지금 이 순간 친구가 전화 와서 나한테 너뭐 하고 있니?라고 물어본 그 순간에는 친구들과 놀고 있다면 그때는 나는 학교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하고 있는 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말을 표현할 때 쓰는 거고, 그다음에 형태는 be 플러스 동사에 ing형을 쓴다는 얘기고, 이때는 항상 매일 이런 말과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뭐 I am playing with my friends every day. 이런 말 함께 쓸수 없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친구들과 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죠. 이런 말들과 함께 쓸수 없단 그래서 이제 아래 문장들이 말이 되면 동그라미 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이면 X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가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간다. 다르게 말을 바꾸면 이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 나는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학교에 다니겠죠. 그러면 이건 나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거고 있는 거고, 나에 대한 팩트. 내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학생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단순 현재 시제입니까? 단순 현재 시제로 어떤 사실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 다음에, I go to school now. 자, 여기에 now의 뜻이 이 뜻이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학교에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순간 학교에 간다라는 것은, 내가 진행, 자, now라는 말은 어떤 시점에 진행 중인 동작을 얘기하는 거지, 나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now란 말과 함께 쓰고 싶었으면 여기 있네요. I'm going to school now. 나는 지금 이 순간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돼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학교에 간다라는 말은 어떤 순간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죠. 이건 now라는 말이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지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은 어떤 순간 일어나는 말은 진행형을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와 같이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나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I go to school every day. 자, 매일매일 학교에 간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학생이 아니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매일매일 학교에 가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경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뭐 일요일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휴일 없이 가야 된다 그러면 나에 대한 뭐를 얘기하는 거다? 난 매일 학교를 갑니다라는 나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하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사실. 그러니까 어제도 갔었고, 이 말은 I go to school every day란 말은 어제도 갔고, 3일 전에도 갔고, 이틀 전에도 갔고, 내일도 갈 거고, 내일 모레도 갈 거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땐 이와 같이 단순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무척 힘들겠지만 매일매일 학교에 가야 되는 것이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실이라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문법적으로 이런 표현은 가능하다. 매일매일 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I'm going to school. 나는 학교 가는 중이다. 뭐 친구가 What are you doing? 너뭐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내가 마침 저 열심히 걸어서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이라면 I'm going to school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동작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진행형 시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Now 같은 말들이 들어가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 am going to school 까지는 좋아요. 나는 학교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랬는데 매일매일 학교를 가고 있는 중이래요. 자, 매일매일 학교 가고 있는 중이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 있는데 몇 시부터? 0시부터 1시에도 학교를 가고 있는 중이라야 되고 2시에도 학교를 가고 있는 중이라야 3시, 4시, 5시, 6시, 7시, 계속 24시가 될 때까지 계속 학교를 가고 있는 중이라야 돼. 사람이 죽겠죠.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지금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학교 가고 있다, 지금 어떤 순간에 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진행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매일매일 하는 어떤 습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I am going이 아니고 나는 뭐뭐 하는 사람입니다. 난 매일매일 학교 갑니다. 이와 같이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을 만들 때 MR is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바로 비동사라고 하죠. 비동사. 비동사를 안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했는데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어요. 자,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를 붙이면 go는 분명히 하다시로서 가다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ing를 붙이면 가는 중인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 어떤 시죠? 그러면 I going이면 나는 가는 중. 뭐가 빠졌습니까? 어떠니 어떻다가 되지 않았죠. 그렇죠? 가는 중이다. 어떤 가는 중인.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는 중이다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이다, 가는 중을 가는 중이다를 못 만들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 동사가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하다시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그래서 비동사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동사에 ing를 붙이는데 그 앞에 반드시 이와 같은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 뭐뭐 하다라는 말이 되어야지만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비동사는 진행형 시제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에서 비동사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동사에 ing를 붙이는 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 간단한 규칙에 대해서 뭐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나눠놨습니다. 일단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를 붙이면 됩니다. walk 같은 경우에 walking 이게 걷다였죠, 걷다. 근데 얘는 뭐 걷는 중인. 지금은 지금 이 뜻으로 쓰였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말로 현재 분사라고 설명하실 거라 그랬고요. 제가 사용하는 용어는 뭐뭐 하다가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걷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했죠. 동명사. 이거는 명사, 이름시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이름시다.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요 뜻으로 쓰였을 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중인으로 바꾸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하다시에 ing 붙이면 된다. 그 다음에, 이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를 없애고 ing. 이 come, 오다죠? 근데 이로 끝났어요. 이때 이를 빼고 ing. close. 뭐, 닫다란 뜻이죠, 닫다. 근데, 이로 끝났으니까, closing 하면, 닫고 있는 중인, 닫는 것, 이런 뜻이 된다. 그 다음, 단모음 단자음이라는 거. 단모음 단자음이라는 말은, 좀 쉽게 얘기해서, 생긴 게좀 썰렁하게 생긴 애들, 이렇게. 이게 이제, I가 모음이고요. T가 자음인데, 모자로 끝난다고 선생님이 설명해요. 모자로 끝난다. 영어의 모음 얘기했죠? A, E, I, O, U 얘들이 모음인데 그중에 여기 I 있죠. 그러니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앞에는 자음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하고요. 요 앞에 모음이 하나 더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지금 자모자로 돼 있죠. 자모자. 자모는 거 아니죠 지금? 농담이었고요. 재미없네요. 이때 T를 한번더 쓰고 ING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조금 어려운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동사 중에 IE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IE로 끝나는 경우에 그리고 IE로 끝나는 경우에 IE를 한 단어가 아닙니다. 한 글자가 아닙니다. IE를 한꺼번에 Y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여줍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자, IE 예를 들어서 뭐 여기 die가 있네요. di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I가 I 소리 나는데 Y도
아이 소리 낼 때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내는 어떤 문자로 글자로 바꿔준 다음에 ing를 바꿔준다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요것도 소리가 여기까지는 다이죠. 다이. 이것도 다 읽으면 다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ing, ie로 끝나면 y ing 해준다. ie를 y로 바꾼 다음에. 자, 그래서 관련된 프랙티스 문제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풀이한 다음에 쭉 요까지죠. 요까지 풀이한 다음에 다 하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풀이했는 것을 사진 찍어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